진짜 걸그룹은 프링글스 한 통을 다 못 먹나요? 이쪽 재령 씨가 프링글스 한 통을 다 못 먹는다 그래서 급 현타 왔대요. 넷플 보면서 두 통 때리는 자신을 반성합니다. 제가 이상한가요? 아니면 다들 못 드세요? 아니면 걸그룹이라 다 그런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쿠라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 두부추가. 또? 마라탕. 마라탕? 네, 마라탕 좋아요. 어. 라면도 좋고. 라면 좋고. 네. 회도 좋아한다면서요? 광어? 광어 맛있지. 네. 어. 그리고 산낙지 좋아요. 어, 살아있는 낙지. 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프링글스 이거 한 통 이제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네, 거. 이렇게. 다 먹어요? 다 먹죠. 다 먹는데 4일 정도 안 해서. 응? 4일 안에서 4일 동안 먹어야 그걸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조금씩 조금씩 먹고 배가 불러서? 아니 안 먹어. 배달을 시켜도 다 먹어본 적이 없어요. 김치찌개에 네. 공깃밥 한 그릇 딴 걸 반도 못 먹어요. 에어라이스를 다 안 먹어요. 3분의 1? 그 배가 고프잖아. 배부른데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예. 저희도 먹고 싶어요. 근데 너무 배가 불러서 못 먹는 게 진짜 고민이에요. 야 이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못 먹는 건지 실제 양이 좀 작은 건지. 아 저는 진짜 입이 짧아서. 야 난 다 먹거든. 눈앞에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만 주면 저 다 먹어요. 저기서부터 이렇게 있으면 시간만 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진짜요? 네. 아니, 진짜 부러워요. 나 옛날에 그 어릴 때도 기억나. 드라마 보면서 귤 한 박스 다 먹었거든. 먹는지도 모르고 먹다가. 배불러도 들어가요? 라면 기분 좋게 육봉 먹어요. 육봉. 한 번에요? 한꺼번에. 두 개씩 끓이면서 계속 먹어요. 이렇게. 네. 퍼질까 봐. 와 식비가 진짜. 식비가. 대부분 식비예요. 계약 나와. 2020년 3월 5일 미야와키 사쿠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능에서 친구가 없다고 말을 하던데 진짜 친구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컨셉인가요? 친구가 그러니까 같이 했던 멤버들까지 친구라고 하면 당연히 있죠. 동료 친구들은 많아. 진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 또 다른 네티즌분들이 이제 답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일본 활동 당시에 인터뷰를 보면 진짜 조금 겉도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저 완전 아이예요. MBTI가 아이. 완전 아이. 친구도 별로 안 만나고 혼자 있는 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나도 최근에 OTT에서 겉돈다는 얘기 들었어요. 겉돈다? 친구가 없다. 선배님 친구 있어요? 친구 있어요? 아니 그거 진짜 궁금해서요. 궁금해서. 친구라는 게 너무 약간 어렵잖아요. 그 단어가. 친구 없어 보인다는 거 아니야? 아니 많아 보이진 않아. 그럼 어디까지가 친구예요? 응? 저희는 친구인가요? 우리는 친구지. 5년에 3번 만나는 게 친구예요. 그러면 친구 몇 명 있어? 야, 그러면 친구 진짜 많아. 친구 아, 1,000명 대 1,000명? 그러니까 저한테 친구라는 게 진짜 매일매일 연락도 하고 소소한 일까지 다 얘기하고 죽기 전까지 살아가는 그게 친구라고 생각해가지고 예. 저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약간 친구라는 게 어렵다 싶어요. 호동이 말고 새로 사귄 한국 친구 있어? 어? 사유리님 있어요. 어? 사유리님 어제 친구가 됐어. 어? 어제? 어제까지 친구가 호동이랑 딱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네, 맞아요. 아, 하필 어제. 외국에 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람이라서 공감점도 많았고 진짜 친 언니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 연락처도 받았어요. 사유리 벌써 써, 호동. 호동 벌써 써, 사유리. 누가 더 친해요? 사유리님. 5년이 하루한테 친 거예요? 내 선배님이랑 했던 말보다 사유리님이랑 했던 말이 더 많아요. 김이나 작사가님 알아? 어, 네. 김이나 씨가 이쪽 나와가지고 OTT에서 강호동 씨를 조금 겉도는 편이라고. 약간 겉돌 수도 있겠구나. 근데 요즘 약간 OTT에서는 약간 진짜 약간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 많이 보여지잖아요. 꾸미지 않은 모습. 우리는 꾸며서 찍고 떠라? 이제 뜰 거예요. 괜찮아요. 네? 조금만 기다리면
화제가 될 거예요. 괜찮다. 데뷔 30일 만에 강호동 드디어 뜹니다. 이제 틀 거예요.